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한 쌍의 남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 그게 나중에 그 이파리가 말라가지고 돌돌돌 올라가서 얼레리 꼴레리 다 보였대. 그렇게 동화처럼 얘기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금세 말라서 올라갔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화과 잎사귀로 자의적으로 죄악을 가리는 행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아무리 오래가도 며칠 가겠어요. 결국 나중에는 말라가지고 돌돌돌 올라가서 그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고통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의 자기적인 행위, 인간 스스로,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가리는 자기적인 행위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꾸며서 행동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선과 관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치우쳐져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위선적인 행동, 인간의 관습적인 반복된 그런 행동으로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죄를 덮는다고 해서 그 죄가 덮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죄라는 놈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뚫고 나와서 현실 앞에 딱 하고 나타나는데 그것이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술수와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과 더러운 정욕과 우상숭배, 즉 돈, 명예, 인기에 대한 야망. 바로 그것이 죄악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돈과 명예와 인기에 대한 야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점잖게 아주 학식 있게 그리고 또 외모는 잘 갖추고 있어도 멋있고 신사답고 아름답게 교양 있게 그렇게 있어도 그 속에는 끊임없이 죄라는 것이 움틀거리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불쑥 튀어나와서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죄의 문제점은 뭐냐면 야망과 열망, 그리고 또 욕심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와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문제예요. 오직 더러움과 탐욕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죄인 죄의 뿌리를 없애는 죄삼이 필요하다. 원죄가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를 없애는 것이 죄사함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사함의 표식으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두벌 지으셨겠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운 부분,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치마나 원피스처럼 통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벗겨진 짐승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여야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죽음 대신 짐승의 죽음을 먼저 택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아끼셔서, 그 영혼을 아끼셔서 먼저 짐승의 죽음을 택하시고 짐승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을 죽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기 위해서 만드신 가죽옷, 그 가죽옷의 그 정체는 뭘까요? 아마도
양이었을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한 걸 보니까 양이었을 거예요. 하와가 낳은 둘째 아들 아벨이 기른 짐승도 역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한 벌의 양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지만 앞으로 대대로 누구든지 죄로부터 보호받고 죄산받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양가죽 옷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가죽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리우는 양가죽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양을 죽이라고 하셨고 양은 피를 흘리며 죽었고 그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가리우는 가죽옷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양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양을 죽였을까요? 혹시 아담이 양이 죽으면서 우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물을 잡는데 모세율법에 보면 365일 하루도 걸은 날이 없어요. 날마다 양과 소와 양을 잡으면서 염소를 잡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들이 피로 짐승들의 피로 피비린내 나는 냄새로 진동하고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 짐승들의 그 내장과 오물이 쏟아지는 소리 그 소리가 365일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물을 잡을 때 우양들의 죽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소름 끼치는 비명 소리가 예루살렘 시내를 진동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의 소리가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를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왜 울부짖고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까? 우리의 죄,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양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평생 그들의 귀에 메아리처럼 띄우고 영혼에 새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평생 그들이 죽을 때까지 양의 울부짖는 소리, 소의 그 고통 소리를 메아리처럼 들어야 했고 그 영혼에 울림으로 새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차에 치여 죽으면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의 피 흘리고 죽으면서 비명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나면은 그 소리가 귀에서 맴돌고 그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며칠 동안 밥맛이 없어요. 그 죽은 시체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절대 잊지 말라. 왜 죄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짐승들이 죽어가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며 비명을 지르는 짐승의 외침 속에서 무엇을 보셨고 무슨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치셨어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어린 양의 비명소리에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세상에 오는 수많은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 눈물 그리고 흘려질 피를 그 짐승들에게서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양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다. 그리고 그 피로 그 희생으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고 품어주셨고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양의 피와 죽음의 고통과 그 가죽옷을 몸에 인이 박히도록 영혼에 새겨지도록 경험하면서 입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피, 양의 피와 죽음의 가죽, 양이 죽은 다음에 남겨진 가죽을 평생 그 몸에 입고 그 죽음과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었다. 양의 고통을 온몸에 입고 다시 생명을 얻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쫓아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가여워하시고 측은해하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리 양의 피를 양의 가죽옷을 입었어도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는 없다. 일단은 밖으로 나가라 하고 추방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부터 양의 피와 죽음, 가죽옷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의 표, 구원의 마크를 주셨고 마지막까지 구원 입은 자들을 마크하셨다. 이 마크라는 단어는 표시라는 뜻도 있지만 주목하다. 그 물체를 보면서 계속 주시하다. 눈에서 떼지 않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마크를 양의 피와 가죽옷으로 주셨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못하면서 마크하시면서 주시하시고 지키시고 관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우양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처절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피와 고통을 우리 죄인들의 영혼에 인으로 새기시고 평생 주님의 고통을 부여안고 그의 피로 죄산받고 통의 눈물로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셨다. 얼마나 은혜스러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세포 속에 새기고 주님의 부르짖음과 통곡의 기도를 우리의 영혼의 메아리로 울리며 평생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